드셨어요? 짜장면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와, 아싸리 좋아요. 왜 좋아?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부위를 하시더라고. 이거는 뭐야? 2,000원. 2,000원이요? 오, 그래? 네? 와, 싸네요. 예, 웃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직접 보면. 이게 가능해요? 2,000원이요?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직접 보면 탱탱한 면발에 양파, 새우를 넣고 만든 짜장을 듬뿍. 이게 2,000원이에요. 이야. 나네요. 네, 짜장면. 이건 뭐예요? 우동. 아, 이것도 2,000원? 네. 짜장면도 2,000원? 나 2,000원. 사장님도 2,000원? 아, 난 비싸. 어느 생태시다. 근데 우동을 다시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전시면 구경만 시키고 가시는 거예요? 우동 시키시니까 드려야지. 아, 저 어르신 시키셨구나. 네, 아이고, 예. 아, 예, 좀.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엔 뜨끈한 가락국수가 진리.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짜장면도 인기 만점입니다. 제가 직접 맛을 보니까요. 이건 2,000원이 아니에요. 4,000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 정말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쌀쌀하다고 맛있어야 강민시장이 전통시장이 살아나. 이게 2,000원 하면 남아요, 사장님? 아니, 봉사하는 거지, 봉사. 여러분 웃고 싶으시죠? 네. 아, 102,000원입니다. 와, 1,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너무 저렴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떡갈비 하나에 1,000원. 예? 얼마? 1,000원. 아, 이번엔 저렴함의 끝판왕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갈치 6,000원. 갈치가요? 예? 야, 이 갈치가 1인당 6,000원. 야, 가격도 싸지만 네. 양이 또 나와. 이거 맞지? 이거 말고 양이 또 나와요? 또 나와. 조그만 한 토막이야. 도대체 몇 인분을 시켰길래 저렇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접시를 부어요? 갈치를? 와, 이게 정말 이게 저기다 갈치입니까? 4인분 맞습니까? 4인분. 아주 갈치 잔치를 4인분. 우리말은 평상시에도 이 맛이 안 나요. 네? 바로 아니, 안 해요. 말씀은 돼. 사실입니까? 갈치를 갖고 뛰어야 이 맛이 안 나다. 이쯤 되니 맛의 비결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맛있다고 그래요. 이게 1년에 된 게 아니지. 비법이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사 먹으면 돼. 방법은 아! 그러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 오후 3시쯤이면 가게 문을 닫는데요. 왜? 다 팔려서. 먹으려면 일찍 가야 돼. 일찍 가야 돼. 요거 후라이팬에 있는 거는 몇 인분이에요? 2인분이에요. 2인분이요? 2인분씩 나가는 거. 두 분이서 저걸 다 드신다고요? 다 먹게 돼요. 맛있어. 사장님 봉사정신에 손님들은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렇게? 갈비 뜯듯이? 네? 아, 그렇게 해서? 먹고 싶으면 갈 수 없어. 맛있지? 맛있지? 생선은 정말 손을 들고 이렇게 쫙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맛있어서 웃고. 그렇게 뱃속에서도 웃고 좋아서.